바닥은 잡아가고 있는데 이슈가 안 되니까 이제 슈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전산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향하고요. 이슈 나온 거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2.5%의 하락 흐름들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코스피가 0.3%, 코스닥이 0.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과 연동해서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전산업의 본업은 이제 발전설비의 운전과 정비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 원자력 발전의 이제 운전이나 정비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난 이제 5월달, 6월달 흐름에서 원전 관련주로 해서의 어떤 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났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왔다기보다는 수급과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약간의 좀 테마성 상승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 자체가 워낙에 좀 탄탄한 기업이 되겠고요. 매출과 이익적인 부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배당도 연간 4에서 5% 정도 배당을 지급해 주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요소가 되겠는데, 다만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체에서 본다면은 조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좀 투자나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한전산업이 주가가 다시 좀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이슈가 좀 부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슈라고 한다면 뭐 원전 말고는 없겠죠. 예, 원전 이슈가 좀 부각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딛고 다시 한번 더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집트 원전에 대한 어떠한 이제 2차 측 분야죠. 2차 측 분야의 수주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 이집트 원자력 발전 2차 측 분야의 사업자 선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한수원, 한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컨소시엄 구성에서 들어가 있는 수주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그걸 좀 따낸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 이제 원전 관련 이슈가 올 하반기에 또 다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차기 대선 주자들의 어떠한 이제 공약이겠죠. 예, 공약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원전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이 담겼을 때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야권 주자들 대부분은 이 원전 정책에 대한 이런 어떠한 이제 공약을 담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뭐 한번 보면은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뭐 항상 뭐 빼놓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는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또 다시 이제 뭐 정책 공약으로 담긴다 그러면은 주가 또 거기서 반응이 나올 거고, 또 최근에 지지율 올라서고 있는 홍준표 의원도 이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어떠한 이제 정책 폐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약도 곧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거기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있다라고 보는데, 요즘 보시면은 세종시 이전 이야기 공약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뭐 유라테크나 대주산업 같은 종목들 이제 세종시 관련주들 막 움직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공약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부동산 관련 건설주나 건자재 관련주들 막 날뛰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좀 인맥주들보다는 어떤 이제 공약주들 또는 정책주들로 하여금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집중되는 상황이다 라고 봤을 때, 아직 원전 관련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고점 대비 지금 38%나 떨어졌고 가격 조정도 충분히 받을 만큼 받은 시점에서 충분히 원전 이슈나 이런 부분들 공약들 발표됐을 때는 한 번 정도 충분히 이제 상승 흐름들, 반등 흐름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전히 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11,450원, 11,350원 정도 이 구간을 지키는 싸움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 가격 무너지면은
답이 안 나와요. 예, 개인적으로는 뭐 답이 안 나오고 또 저점 찾아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래서 가격적인 지지 라인을 현재 잡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슈가 안 되는 거죠. 바닥은 잡아가고 있는데 이슈가 안 되니까 이제 슈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저점을 더 갱신하고 더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여전히 뭐잘 지켜진다라고 한다면 다행인 거죠. 11,450원, 350원 자리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여전히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에 대한 기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기술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를 좀 보면요,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이기는 해요. 현재 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뚫어내야 되는 자리고, 돌파만 좀 이루어진다면은 이두달 동안 이어져 왔었던 하락 흐름에서 좀 벗어나면서 좀더 탄력적인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거든요. 이 구간을 좀 넘어서야 되는데 아직 못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지금 좀 하락 추세에 들어가 있죠. 단기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가 있고 하락 국면에 들어가 있고, 이 구간에서는 이 자리가 좀 지지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이 좀 저항대가 되는데, 지금 저항대에서 돌파는 못하고 밀리지도 않으면서, 네, 지금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넘어가서 안착을 좀 해준다면은 이후에 이런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면서 좀더 탄력적인 모습들을 기대해 볼수 있는데, 아직까지 흐름에서 방향성을 좀 전환하지 못했다는 점이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도 뭔가 이제 방향성의 전환은 조금 기대하기 힘든 그런 이제 하루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좀 지키기 싸움이다라고 봅니다. 11,450원 자리하고 350원 자리 이 구간을 계속해서 좀 지켜간다면 여전히 하방 경직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뭐 예, 반등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원전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요즘 이제 계속해서 이쪽도 다 하방 흐름들인데, 뭐 이제 하락폭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는 좀 진정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점을 좀잘 다져가고 있는 것 같고, 한전산업이나 이런 한전기술, 한전기술도 최근에는 좀 하락이 진정되면서 점차 이제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것 같고, 한전 KPS는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다 하락 흐름이고 어느 정도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영역에는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전산업도 현재로서는 방향성 자체를 돌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더 깨지고 무너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1,450원, 350원 정도에서 지지 반등을 계속해서 좀 기대해 보면서요, 이 흐름에서 좀 벗어나고 이후에 어떤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낙폭을 만회해 줄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거래량이 좀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뭐 거래도 없고 그냥 지키기 싸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1,450원 이 정도에서의 어떤 지키기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선다라고 하면은 이제 16,000원대에서 17,000원 정도까지도 조금 더 상승폭을 또는 반등폭이나 이런 부분들을 두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큰 박스권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이제 상승 추세나 이런 부분들, 상승 추세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이어오다가 이게 무너졌잖아요. 예, 무너지면서 추세의 전환이 생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박스권 흐름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예, 상단은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그동안에 이제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다가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좀 하락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뭐한 11,450원에서 11,350원 정도인데, 이 구간에서 좀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박스권 하단의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매도보다는 여전히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시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이렇게 쭉 댓글로써 시황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의 장중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의 리딩을 또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또는 PC 버전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아이폰 버전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의 스토어에 가서 받으시면 되고요. 윈도우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모든 테마와 시장의 그날 주도 테마 또는 당일 강세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 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